안녕하십니까. 아무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라제입니다. 금요일 저녁이고요. 갔다 와서 지금 영상 잠깐 편집하고 이제 놀려고요. 그래서 지금 보면 뭐든 그거거든요. 워크아웃은 그거거든요. 운동은 뭐냐면 먼저 그 이제 스트레칭 뭐 웜업 이런 거 그냥 이제 블로그에다 적어놓기로 했어요. 그죠? 영상이 길어져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거거든요. 물구나를 먼저 하죠. 지금 보시면 그래서 먼저 10개 그다음 좀 있으면 요 10개 안만 보시죠. 일단 지금 기둥이 얇아서 저기 지금 발 뻗었을 때 뭐 하나 있죠. 그죠? 저 편말 뭐 이렇게 양철처럼 이렇게 돌려서 봉지글 같은 거 뭐 해놓은 건데 발에 걸려가지고 다 그냥 힘으로 하려다가 그냥 배치기로 돌렸고요. 그다음에 10개 했죠? 그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한 다리 스쿼트라 그래서 둘 다 제가 제일 못하는 종목이라 못해도 자꾸 해야죠. 이제 못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. 아 못하네. 제일 종목. 낫겠네. 뒤꿈치 들리는 거 보세요. 얜 두 개예요, 그죠? 그 다음에 다시 물구나무 푸셔 가서 뭐 아홉 개 하고 그 다음에 한 다리 스쿼트 피스톨이라고 하거든요. 걔는 네 개, 8, 6, 7, 8. 물구나무 보시면 19, 8, 7, 5, 4, 3, 1까지 가는 거고요. 한 다리 스쿼트는 2, 4, 6, 8, 10에서 20까지 가는 거예요. 총 한 110개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가 와드 설명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자세 좀 설명드리면요. 보세요. 이 팔 있죠? 이렇게 다 펴셔야 돼요. 그러니까 겨드랑이가 보시면, 이건 뻗도 지금 들폈죠? 그죠? 돼요. 이렇게 쭉 펴주셔야 되는데, 얘 들핀 거예요. 뭐냐면, 필 때, 잘 펴질 때 보면, 잘 펼 때 한번 보시죠. 뭘 하냐면, 그죠? 항문을 꽉 찼단 말이에요. 그래서 늘 말하지만, 그 코어 운동이 나서, 저 코어의 기준은 뭐냐면, 먼저 똥꼬가 꽉 찢으셔야지 서버서 해보시면 아세요. 똥꼬 꽉 짜면 배꼽이 쭉 내려와요. 그 느낌이 뭐냐면 항문 올라가고 배꼽 내려가서 그 느낌으로 그래야 어깨도 열려요. 어깨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코어 하시는 겁니다. 옮겨보자. 그 다음에 피스톨 보시면 이거 저 뭐 제가 드릴 자격이 없어요. 그렇죠? 뒤꿈치 들리시면 안 좋은데 제가 체육관에서 한 7, 8년 가르쳤는데 피스톨에 관한 한 피스톨처럼 부상이 적은 동작도 없어요. 보시면 무릎 되게 많이 나가죠? 근데 쟤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예. 동작 특성상. 아주 유연성이 엄청나신 분 아니시면. 그래서 뭐, 저도 이거 피스톨 못했었거든요?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저번에 알려드릴 건데, 카운터 밸런스라고 이렇게 뭐 하나 들고, 무거운 거 들고, 팔 쫙 뻗고 하면, 얘가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에서, 추처럼 들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? 그건 좀 이따 비디오 출때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똑같죠? 호흡도 숨을 마시고, 파 올라오시는 거예요. 그죠? 물구나무 좀만 더 보죠. 물구나무 뭔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워낙 피스톨 못해서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제 뭐 애나볼릭 뭐 에어로빅 해서 뭐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다 정리해드리고 나중에 해보시면 아는데 네, 여기 어깨 펴나 보세요. 여기 잘 보세요. 겨드랑이 쪽지 좀 폈네요, 이번에. 네? 여태기도 살 빼야 되는데. 네, 이제 악자까지 피지하의 건이라고 하거든요, 리거먼트. 그 소위 말해서 인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근육만 센 게 아니고요. 근육 안에 보시면 근육 안에 건이야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뒤 주변을 근육이 둘러싸고 있고. 그죠? 그래서 걔도 세셔야 돼요. 그래서 팔꿈치 필 때도 제가 말해서 빡빡 펴가지고 괜히 아프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쭉 잠궈줄 줄 아셔야 돼요. 그 마감이 상당히 힘듭니다. 체조하실 때.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뭐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요게 이제 와드 설명이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죠. 그 손 좀 지나가고 아이고 아세 봐. 눈치 보세요. 특히 왼발이 안 좋아서 얼렁 뜨고 저걸 옛날에 일어났었거든요. 그래서 체육관 사람들이 할 때 신기술이라고 하여튼 이제 물구나무 보세요. 뭘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요.
빨리 해라 인마. 아직 좀 기술을 이제 발견하면 아는데 점점 배워가고 있는데 유튜브 편집 같은 거 여기선 지금 영상을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. 아이고 대단해요 저렇게 하는 게. 그지 해는 자체가 대단해. 이걸 걸어오지 못했어요 그죠? 피스톨이 보통 한 50개 60개 넘어가면 걸어가지 못합니다. 이거 뽑으면 뭐지 내일 말씀드릴게요. 지금 말씀드리면 운동도 안 하시니까 안 나가니까. 그 다음에 그 물구나무 하실 때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셔 보시면요 제 머리랑 제 손이랑 해서 삼각형이 나오셔야 돼요. 그러면 조금 뒤로 가 설명해 볼까요? 이렇게 내리실 때뭐 위에서 천장에서 그뭐 저기 뭐 다락방에서 뭐 꺼내듯이 꺼낼 때 누가 이렇게 꺼냅니까? 두 손으로. 지금 이 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누가 이렇게 꺼내요? 이렇게 꺼내죠. 그죠? 이렇게 틀어서 마시는 거예요. 이렇게 뭐 내리듯이. 제가 지금 뭘 핸드폰 보시면 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뭐몇 가지 하고 있는데 요즘 깡맹이 통이거든요. 이렇게 내리잖아요, 내릴 때. 그죠? 누가 이걸 이렇게 내리냐고. 너 파고 지금 누가 보세요? 보시죠 여기? 머리, 손두 개가 삼각형이 지금 하나, 둘, 셋 삼각형 그죠? 그러니까 이게 팔꿈치가 서야 된단 말입니다. 그 어제 그 하여튼 모든 그 조인트 같은 거 보시면 발목을 보시죠. 발이 이렇게 딱 치시면 여기 발목이 저기 정강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게 속이 정확히 박혀 있어야죠. 그 자꾸 세우라는 얘기야 이거를. 그죠? 이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지금 튜토리얼로다가. 하여튼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갈때 약간 보여드릴까요? 있다가 약간 내릴 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. 이렇게 오셔야 돼요. 그죠? 보시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내리면 팔꿈치가 나가지 않습니까? 지금 바깥으로. 예? 자, 여기까지가 와드랑 뭐 부상 방지용 자세 같은 얘기 드렸고요. 자, 이제 해보고 후기 좀 말씀드릴게요. 이게 지금 한, 저기 블로그에 지금 글 써놨거든요.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그쪽 가서 보세요. 웜업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. 영상 길어지니까 글도 옮겨왔으니까 제가 이제 밑에다 설명란에다 링크 걸어드릴게요. 그래서 뭐 하냐면, 후기는 끝나고 났는데, 막 달려가서, 그것만 그게 아니라 이것도 별거 아닌데, 숨 엄청 차요. 이 피스톨 해보시면 알거든요, 이거.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저희가 바벨 같은 걸안 하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자세로 뭐 이렇게 데드리프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? 보통 야외 운동할 때 데드리프트 대체를 전 무조건 피스톨로 합니다. 왜냐면 배심 들어가는 힘이 똑같아요. 아주 그냥 꾹꾹 눌렀다 오면 그냥 아주 환장합니다 숨이 차가지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너볼릭 무슨 무산소 에어로빅 유산소 그 차이를 무색하게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저기 맥주 한잔 하려고 맥주 사러 갔다 오는데 걷질 못하겠어요. 예, 후기고요. 그다음에 전략입니다. 전략은 뭐냐면 저는 이제 두 개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피스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저도 하나도 못해서 엄청 연습했어요. 한 2, 3년 걸린 것 같은데 그거 가지려고 피스톨 갖는다고 영어로 할때 Do you have a pistol 그러거든요. 하여튼 그 달성하려고.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카운터 밸런스 뭐 이렇게 꽉 잡고도 해보고요.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전략은 그거였어요. 물구나무는 잘 못하긴 하지만 한 번에 가자. 아, 10개를 하든 9개든 8개를 하든 한 번도 안 떨어지기. 피스톨은 저 봐. 저안 꼬는데. 원래 목표는 그거였어요. 느리지만 해서 한 번도 안 쉬고 가자. 근데 물구나무는 뭐 여기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죠? 이거 지금 철판 때문에 한번 균형이 깨진 거딱한번 빼고는 목표 달성했고요. 그 점이라 그랬었죠? 뭔가 준비해서 가보시란 말이에요. 피스톨은 뭐 개판쳤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. 이제 필치소 보시면 물구나무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. 이제 뭐 보면 팔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거 막 팔뚝이 일자로 쓰셔야 돼요. 앞으로 약간 나간단 말입니다. 그래서 머리, 손바닥 요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셔야 돼요. 그다음에 지금 이게 좀 좁단 얘기예요. 근데 발쫙 펴기 너무 좋아요. 지뢰치수 말씀드릴게요. 저런 데다 올리고 딱 잡고 고개를 드시면 안 돼요. 오버익스텐션이라고 누가 배를 듭니까? 때리는데 딱 잠그셔야 돼요. 보시면 지금 머리 앞에 나오죠? 그 삼각형만 든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목을 이제 영상 제목을 뭐 공원에 갔더니 벤치 하나밖에 없을 때 이걸로 다할수 있어요. 첫 번째 물구나무부터 보시죠. 똑같아요. 고개 드시면 안 됩니다. 퍼큐션 딱 잡으세요.
누가 와서 배를 한대 치는데 누가 타고 될 것? 배를 꽉 잠그시라는 얘기고. 지금 약간 살짝 앞으로 나오자. 팔꿈치 모으자. 모으시는 거야, 팔꿈치를. 그다음에 보시면 아예 안 돼, 안 내려가시면 여기다가 뭘 가방 같은 걸 대셔도 돼요. 근데 지금 보면 안 되면 저렇게 들 치기만 하셔도 돼요. 치기만. 그러니까 이게 소위 뭐냐면 네거티브라 하거든요. 약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. 바닥에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인데. 이거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. 그럼 팔굽혀펴게 되잖아요. 그죠? 약간 각도를 올리는 바꾸는 거기 때문에. 아, 근데 아까 그팔 들고 이렇게 팔쭉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찍는 것만 있죠? 그것도 뭐냐면 견디고 있는 것 자체도 힘을 쓰는 네거티브라. 힘이 좀 내려갈 힘이 없으면 그렇게. 자, 보세요. 엉덩이 쫙 들고 엉덩이가 내려가시면 안 돼요. 아니,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 나와서 머리 살짝 내밀었어요. 그죠? 이제 나갈 때마다 좀 촬영을 해왔는데 이놈이 지금 설명을 좀 해가지고 보세요. 하고 벌리면 안 된다네. 아니, 저기 나가는 게 아니라, 그냥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. 양손과 팔. 내리시는 거예요. 내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, 된다네. 그 다음에 고개 안 들고. 밀어가지고, 내려갔다가 파. 세워 보세요. 파. 그다음 이렇게 지금 이딴 식으로 엉덩이 떨어지시면 안 돼. 얘가 지금 운동 끝나고 피곤했나 봐요. 무릎 접으셔서 하셔야 되는데 뭐 하여간 네 자기가 맞게 축소해 보세요. 운동하다 보면 조금 자세가 그렇긴 한데 저는 원로만 가르쳐 드리니까 가르쳐 운동하는 거 드리니까 지금 자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자세한 건 블로그 보시고 요 밑에다가 필요하신 거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성심성의껏 답해 드릴게요. 그다음에 블로그에다가 채널이니까 여기도 보셔도 되고. 아, 주말 잘 보내시고, 전 내일 다시 옵니다. 감사합니다.